네, 안녕하세요. 그리구라의 그리입니다. 네, 아빠가 얼마 전에 생신이셨는데 제가 항상 아빠한테 맨날 얻어먹고 그리고 선물도 거의 사드린 적이 없고 그래서 그리구라를 통해서 제가 요리를 직접 해드리고 또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역국이랑 찰밥, 스테이크까지 제가 이거 세 개 다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잘 해볼게요. 나 손은 씻어야지. 미역국은 그냥 오뚜기 그런 걸로 해도 되는데 요리를 되게 못할 거라 생각하는데 요리를 요즘 좀 해가지고 그래서 금방금방 하겠습니다. 레시피대로만 하면은 쉬워요. 참기름 두르고 일단 좀 팬에 달고 군 다음에 이게 너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요리를 잘하거든요, 생각보다. 고기를 넣어. 몇 시에 오시지? 좋아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 숟가락 어디 있죠?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아우 국간장을 넣어. 물을 넣어야 되는데? 수돗물로 해도 돼요? 이거요? 네. 일단 그럼 스테이크까지 미리 좀 해놓을게요. 이거 안 나와. 아, 안 땄구나. 많이 넣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이거 조금 과해도 된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는데? 이거 안 해봤어요. 미역국. 아예 할 줄 알죠. 네, 반갑습니다. 김구라입니다. 예. 사실 그 원래 이 서프라이즈는 상대방 모르게 진행을 하는 건데 동훈이가 저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올해는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했습니다. 아빠는 뭐 돈도 많이 벌고 가진 게 많은데 근데 뭐하러 나한테 생일 선물을 받냐 이거죠. 뭐 내가 해줘도 뭐 이렇게 별로 감동도 안 받는데 근데 제가 나름대로 좀 한마디 드린다면 제가 이제 생일 선물을 지정을 해줬죠. 그래서 영양제 사와라 했더니 실버용으로 사오고 골프화 사와라 했더니 런닝화 사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의 그 핀잔을 줬더니 아마 이제 본인도 약간 좀 속상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생일 선물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그냥 마음만 맞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집에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괘씸해서 안 되겠다. 얼마 전에 저한테 아빠 내가 아는 그 코디 형이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자기가 코디 형 생일 선물하려고 20만 원 상당의 뭘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버지 생일 안 챙기면서 무슨 코디 형 물론 코디도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약간 좀 괘씸한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동현이가 이 그리구라를 통해서 생일 선물을 한다고 하길래 생일도 지금 6일 지났는데 그래도 뭐 한번 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청담동에 와봤는데 기대가 되네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담동에 사실 잘 안 오죠. 예. 뭐 집도 멀고 뭐 사실 뭐 제 정서가 어떤 그 강남 정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편안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풍선은 뭐야? 네? 풍선도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 여기 앉으면 돼요. 데코입니다. 이게 데코예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앉으라고 만든 건 집에 와서 만들어가지고. 그게 바닥에 있는 게 데코야? 야 이런 데코가 어딨니? 자, 뭐 파스타 같은 거 만들려고 하나 보죠? 스테이크입니다. 선물 대신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손편지도 있어요. 손편지? 손편지 좋네. 요리는 시간 얼마 걸려요? 배고프시죠? 아니, 밥은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나는 먹겠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침은 제가 이제 루틴대로 먹고 이건 또 먹으면 되니까. 오늘 하려는 요리가 뭐예요? 에? 하려는 요리가 뭐야? 스테이크랑 미역국이랑 찰밥이에요. 찰밥? 찰밥 네. 뭐야? 돌렸나? 찰밥은 제가 안 했어요. 여기서 해줬어요. 제작진이 했어. 네. 그린님. 네? 이게 지금 얼마 전에 제 집안의 풍경입니다, 그린님. 그린님.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그린님. 그린님 이거 보시라고. 같이 사시는 분이. 응? 살짝 불 줄여주세요. 네, 잠깐만요. 그린님. 잠깐 기다려봐. 그린님. 네? 잘 쓰는 거야? 네, 잘 어울리시네. 잘 어울려? 그린님 이거 써야 되는 거야? 뜨거워. 써야 되는 거냐고. 동현이가 옛날에 이렇게 편지도 잘 쓰고 그랬는데 아주 오랜만에 편지 받아보네. 몇 장 썼어요? 네? 몇 장? 한 장. 빽빽해? 그냥 편지지 그냥 집 밑에서 사가지고. 글이 몇 줄이냐고. 몇 줄인지 어떻게 다 쓰냐고. 그래? 케이크 준비했어요? 케이크도 있어요. 진짜로? 네. 오늘도 케이크 먹고 안 되나? 여보세요? 응? 저기 좀 해봐봐. 플레이팅을 좀 이쁘게 해봐봐. 그게 뭐야? 이거 홀레인 머스타드 어디 있어요? 머스타드 어디 있지? 그거 뭐야? 밥은? 밥이네? 내가 안 했어요, 이거. 맛만 보고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뭘 진행을 해요?
뭐 케이크도 드려야 되고 편지도 드려야 되고. 아 그럼 천천히 하자고. 어차피 뭐 시간 남는데 뭐. 아유 이거 뭐 아니 더워가지고요. 빨리 드시라고. 아, 우리 동윤이가 아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아유 감동입니다 아주. 감동인 사람 말투가 뭐 감동인 사람. 감동적이에요. 이거 물 마셔야 되는 거죠 이걸. 어우 짠해. 아까 싱거웠어요. 중년들이 사실 항상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경 써서 음식을 싱겁게 먹는데 아주 생일상을 아주 짜게 주네. 태어난 날이니까. 어우 짜. 엄청 짜. 밥 있잖아요. 뭐 밤밥에 대추야 아주. 애를 많이 썼네. 아유 스테이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우리도 아들이 이렇게. 그럼 고기가 좋아서 그래요? 고기 맛있어. 고기가 좋아요. 자, 아유. 아, 미디엄 레어로 잘 구웠네? 어, 잘 구웠어. 고기도 잘 구웠네. 야. 고기만 다 드세요? 고기가 아주 맛있네요. 한우 안심이랍니다. 미역은 짭니다. 국은. 미역국 드시지 마세요. 아이, 그래도 뭐, 한 숟가락 먹어야죠. 우리 또 아들 끓였는데. 아, 좋네. 그래. 자, 어, 좋네. 하나, 둘. 아니, 근데 그 저기 편지를 한번 좀 읽어봅시다. 감동의 편지를. 아 감동의 편지보다는 일단은 아 감동의 편지는 있고 아니 그거부터 봐 보시라고. 케이크? 케이크 케이크 뭔데? 줘봐. 아주 이쁘게 잘 나왔어요. 아 그래? 아 뭐 맞춤 케이크이구나. 네, 뭐 아, 이벤트 케이크. 아이디어는 제 거였습니다. 여기 스포를 하면서 주면 어떡해. 아 저희는 아, 어차피 다 알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있잖아요. 나를 그렇게 속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다 알아. 케이크를 많이 드셨을 것 같아서 특별히 먹는 케이크가 아니라 소장하시라고. 아 그래요? 아 뭐 옛날에 그 저기 제가 뭐 네. 화성인 바이러스면 이런 거 할 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소장용 케이크로. 소장용 케이크 좋죠? 네. 아이고 야. 네, 아이고. 야. 아이고 왜 이렇게 가벼워? 엄청 가볍네. 소장 케이크. 네. 아이고 이거 좋네. 괜찮죠? 어 너무 좋은데? 야 고마워. 네. 그리고 이게 편지입니다. 야 이건 진짜 아주 좋은 건데? 야 자 이게 좋네. 그리고 내가 편지를 한 번도 안 쓴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어렸을 때 썼어. 안녕하세요 아빠. 난 그리야. 23년 만에 처음 편지 써서 미안한 마음뿐이야. 생일 축하해. 그리고 좀 있으면 내 생일이야. 나도 이번에 금전적인 것보다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게. 사실 살면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들어서 그걸 다 버틴 게 그리고 이 자리에 온 게 나이가 들수록 존경스러워. 나도 요즘 고민이 많아. 내 미래에 대해서 나도 아빠처럼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아빠도 이런 고민하고 있는 나를 요즘 느끼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대화 주제가 요즘 많이 바뀌었어. 같은 업계라서 참 좋아. 사실 예전에 아빠 빼기니 뭐니 했을 때 좀 짜증났었는데 한때였고 다음 생에도 같이 살자. 예전에 중딩 때 사람들이 어쩜 아빠랑 이렇게 사이가 좋냐고 했는데 요즘에 비하면 그때는 안 좋았던 것 같아. 아, 요즘이 더 좋아진 듯해. 아빠 잠정은퇴, 이혼, 뭐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여서 겉으로 티는 안 내도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 코로나 풀리면 여행 가자. 아빠랑 있으면 재밌더라. 생일 축하해. Tell me. 어떻게 내게 매일 받지도 않고 love me. 사랑합니다. From 그리야. 야, 아주 내용이 아 좋네. 아니 글씨가 그래도 좀 나아졌죠. 옛날부터 나아졌네. 야 글씨가 아주 아니죠. 내용이 아주 튼실해지고 좋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그래요. 아유. 뭐 영상도 준비했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나는 몰랐어요. 아 이거 뭐야? 저도 봐도 돼요? 이거 아 뭐 이런 걸 줘. 아유. 아니 뭐 채널이 잘 되지도 않는데 이런 걸 줘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요? 굿즈예요? 저희 굿즈? 아니 채널이 진짜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니, 아주 안 되지도 않아. 아유 야 이게 뭐야? 저도 처음 봐요. 어 눌러요? 네. 스페이스 봐. 아유. 아 여기 있네? 어. 여기 아 여기 하셨네? 아 지난번에 초밥 그 긴고리 초밥 아유 아 뭐로 넘은 거 뭐 아유 구라오셨네 기쁘다 구라오셨네 절대 구라해 아 절대 구라해는 뭐야 와우 구라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누구야? 아 여기 먼저 직원들이겠지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아 구라님 생일 축하드려요 구라님 저희 엄마랑 동갑이니까 엄마랑 부를게요 엄마 생일 축하해 뭐야 꼴감이다 꼴감이야 저거 뭐 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네, 더 잘 돼야 되는데. 먼저 50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센터박스랑 영원히 오래오래 함께 아유, 예. 너무 축하드리고요. TV에서만 항상 봤었는데 제가 직접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 10만도 돌파하시고 10만은 지금 8만 6천에서 멈춰가지고 예. 10만을 간다는 생각을 버렸어요. 이 뭐야? 아하. 100만이 얼마나 어려워. 아이고야. 야, 아우, 예. 그거 언제 접사진이야, 이거? 아이고야, 이거. 저번에 좀 잘생겼는데, 저거? 마지막 사진? 마지막 사진 잘생겼다고? 아, 잠반가요? 네. 아, 이거, 다음번에 좀 입고 방송해야 되겠네? 이거야. 이거 뭐야? 원래 그 저기, 내가 저 실버 버튼 받았잖아, 두 개나. 뻐꾸기하고. 구라철. 이게 실버 버튼이 이래요. 아, 그래요? 까본 버튼이라고. 까본 버튼이야? 아, 그러니까 실버 버튼 이런 식이야. 이런 느낌. 이렇게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동현이가 또 이렇게 이걸 좀 들고 있어봐요. 내가 좀 사진 찍게. 자, 들고 있어봐. 아니, 생일 주인공이 찍는 게 아니라. 아, 원래 아버지들은 아니 이렇게 입고 있으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 아니 부모들은 또 원래 부모들은 또 자식이 또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또 자, 이거 빼봐봐요. 그거. 아, 그렇게 그 들어. 그래, 그렇지. 자, 아이고, 예, 그래요. 아유, 이렇게. 부족한 영상이지만 이렇게 매번 봐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한번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진짜 10만 꼭 갑시다. 그래, 그래서. 네, 제발 갑시다. 맨 마지막에는 저희가, 동윤이, 우리 이거 군대 갈 때 제가 머리를 깎아주는 걸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 마지막. 그리고 나 마지막. 아마 몇 년 뒤겠죠. 아, 어쨌든 오늘 저 스테이크 너무 맛있었고. 네. 아, 고맙습니다. 저, 아,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처음에 너무 아침 일찍이라 차도 한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맞아. 1시간 20분 걸려. 네, 그래가지고 그냥 열이 받았었는데. 왜 열 받아? 집에서 해주면 되는데. 아, 왜 여기까지 오냐, 이거지. 네. 마사에서 하고, 편지도 주고, 제가 원하는 반응 이상이에요, 이 정도면. 아, 그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무덤덤하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500배 정도 더 좋아하고 계셔서. 500배? 네. 뭐, 저도 좀 보람 찹니다. 아, 그래요. 아유, 어쨌든 간에, 저 고맙고, 우리 동현이 생일 때도 한번 제가 한번 멋지게 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현 생일이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그리고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라 최고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 자, 구독 좋아요 눌러줘요.